여기 기준님을 보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다. 답답해서. 인생이 답답해. 인생이. 내가 뭔가 좋으려고 하면은 가로막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해도 안 되고. 어? 내가 원래 이 눈물을 잘못 흘리는 사람인데 눈물이 난다 보니까. 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편하게만 산 것도 아니다는 거야.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어. 풍파를 많이 겪고 살았어. 그중에서 제일 큰 풍파가 인간 풍파야. 어? 인간 풍파를 많이 겪고 사람한테 많이 뒤통수도 맞아야 되는 사주고. 어? 그러니 애진작에 우리 같이 방울 빛이 흔들어 나가는 사주 팔자인데 본인이 뭐가 잘났는지, 어? 본인이 잘나서 내 고집으로 이렇게 버틴 게 오다 보니,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형국이야. 그냥 내가 장사나 하고 조그맣게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장사나 하고 나 업장 벗기고, 어? 산다 하고 살았으면, 그게 살잖아. 그지? 자존심은 왜 이렇게 높고, 콧대는 왜 이렇게 높아? 지푸라우면서 안 해. 어? 그러면서 내 자존심은 다 지켜야 되고, 그치? 남한테 속내를 얘기를 안 하고 살아. 못해. 내 자존심 때문에. 응? 못하고 사니까 이렇게 산전, 1부 종사도 못하고, 2부 종사도 못하고, 3부 종사도 못하고. 그냥, 어? 저 미안한데, 나이 먹은 사람 만나면은, 응?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나이 먹은 사람? 아니, 이것도 그것도 지겨워가지고 항상 어. 모르죠. 제가 팔자는 애인, 어디 될지 모르니까. 안 돼. 뭐, 이 가정을 꾸리고 내가 남의, 남자의 아내로 살 생각은 이제 끝내라고. 못 한다고. 싫어서. 어? 못 한다고. 그리고 승질이나 조금, 어? 조금 순하고 그래야지. 승질도 들어온대. 그래도 이 사람하고 살 때는 진짜 다 내려놓고 엄청나게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안 돼요. 깨끗하게나마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냥 이 사람하고도. 그래야 내가 조금 뭐를 하더라도 끝나기는 하고. 깨끗하게 아, 끝나.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 끝나기는. 별 미련 없어. 이 남자도. 별 미련은 없는데, 끝낸다라는 거는 그냥 이것저것 할거 없이, 예? 엄마가 말한 대로, 원한 대로만 정리되고, 그렇게 해서 끝내세요. 끝내고 장사해. 저기 조그맣게 하나 하나 그리고 뭐 크게는 아니고 조그맣게라도 하나 뭐 하나 하고 싶은데 될까요? 뭐 어떤 종류가 좋아요? 저는 무장사예요. 술장사? 무장 요새는 물장사가 똑같아서 뭐 커피장사도 물장사라며요. 커피 장사 같은 건안 돼. 안 되고 그럼 뭐를 커피 장사 같은 건안 돼. 그래도 아까 말했잖아. 사주팔자가 그런 사주팔자라서 남한테 인간의 꽃이 돼야 되는데 물장사 갖고는 안 되고 술장사를 하자니 승질머리 들어와서 안 되고. 어? 술장사 이런 것도 안 되고. 밥장사를 하자니 또 게을러서 안 되고. 음식을 못해서 안 되고. 그치? 그런 거안 되고 그냥 평범하게 할수 있는 거 내가 그냥 뭐를 크게 해서는 안 돼요. 크게 해서는 안 돼. 무조건 안 돼. 크게 하지 말고 나 혼자서 움직거릴 수 있는 거를 뭔가를 하세요. 뭐 예를 들어 뭐 호프 치킨이 됐든 어? 뭐 그런 거 있지? 내가 혼자서 하고 뭐 배달시키고 뭐 이렇게 뭐 홀도 조그맣게 있어서 손님 손님 받고 받고 그런 거를 하시라고. 그러면 나 신간 편해. 어? 굳이 남자 어떤 놈잘 만나서 내가 덕보자고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내가 해서 내가 먹고 그렇지. 꾸준하게 그게 제일 신간 편해. 지금은 그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집 나가고 이 사람하고 하기 전에 회사 다니고 있는데 뭐 1년 계약직이에요, 원래. 근데 10월까지는 부당이 됐는데 직장도 괜찮고 이제 일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를 몇 년을 더 해볼까요? 아니, 아니면은 장사를 하세요. 그냥 장사를 해요? 운서를 잡으세요. 장사를 해서 그렇게 조그맣게 뭔가 내가 할수 있는, 혼자서 할수 있는 걸 하시라고.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서 장사를 해. 남의 밑에 있는다고 그래서 내가 남의 밑에 그냥 그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고 산다고 그래도 안 돼. 남의 밑에 있는 사주팔자가 못 돼. 어? 이렇게
그런 장사를 해라. 문은 열려 있으니까 올해. 아, 그래? 올해 뭐 문서 문은 있어. 그러니까 본인 생일 지나고 나면 네네. 9월 30일이 생일이면 그 이후로다가 네네. 뭔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직장 그만두면은 장사 사업문 그거를 오래 잡아야 돼. 오래 못 잡으면 또 님이 넘어가. 아유 또 다음에 하면 되지. 또 이래져. 확 달라들어서 할때 해야 돼. 그게 올해야 올해. 올 넘기지 말고 문서문은 있어. 그렇게 하세요. 조그맣게 하시고 내가 봤을 때는 본인 사주팔자가 본처로 살수 없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먹어도 내가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는 사람. 또 남자 없으면 또못 산다. 남자가 떨어지면 붙고 그런다. 본인은. 지금 안 그래도 그 직장에서 어느 분한 분이 자꾸 대신을 하는데 내가 저는 그게 아직 보여. 이혼된 상태도 아니고 하니 저는 못 한다라고 지금 거절한 상태거든요. 뭐 나이가 그렇다고 많아? 아니 몇살더 많아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것 내가 같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아니랬잖아.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닌데 지금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많은 거지. 그쵸. 그죠? 근데 누가 나이 먹은 사람이 보여? 그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할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본 마누라는 못 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렇게 해서 살면은 된다라는 거야. 공 많이 들이고 살아. 공 많이 들이고 살아. 그 고집으로다가 뭐 내가 말했잖아. 뭐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잘난 척하고 내가 편하게 살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살잖아. 내 복을 내가 발로 다 차고 살았단 소리가 나와. 그 고집에 그 승질머리에. 그래서 그래. 사람 좋아하고 또남 이렇게 저기 하면 또못 봐. 불쌍한 꼴도. 그러고 살아. 그러고 사는데도 크게 내가 남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그쵸. 자식들한테 저기만 안 주면 다행이다라고 사는 건데, 저는.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마음 비우고 조그맣게 빌어가며 어디라도 내가 믿을 데가 있으면 종교를 삼고 거기다가 믿으세요. 거기에다가 나를 의지하고 살으란 말이야. 인간 풍파에 있어서 인간 믿으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아파요. 이렇게 어디다가 꼭 뭐, 응? 꼭 우리 쪽이 아니더라도 근데 신법이 강한 주력이 있으니 알아서 해서 빌면서 살아 오르고 장사하고 그래도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은 넘어갔어. 그 고집으로. 그렇지? 넘어갔으니 올해 문서를 꼭 잡아야 돼. 그 문서가 나한테 복을 줘. 인간보다 나. 사람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그 문서를 잡아서 장사를 조그맣게 해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오는 나이 먹은 사람 오는 사람 마다하고 제끼지 마시라. 안 그러면 또 거지 양아치 같은 것이 또 와. 밑에 사람 말고, 안 되지. 응? 나이가 좀 있는 사람. 네. 그렇게 해서 좀 사시면. 괜찮겠어요. 저는 그거 하고 나면,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야. 알잖아, 본인이. 내가 얘기 안 해도 본인이 사주팔자 알잖아. 뭐가 그렇게 저기 했다고 그 고집으로다가 풍파만 겪고, 뭐가 잘났다고. 빌고 살으라면 빌고 살면 되지. 그냥 그러면은 내가 조그맣게 내 손으로 할수 있는 가게가 낫지, 뭐 투자를 뭐 해서 받아먹고 사는 거 하지 말고, 못한다니까. 오케이, 뭐를 알겠습니다. 투자를 해? 뒤통수 맞는데. 하지 말으라고. 뭐 알겠습니다. 조그맣게. 치킨오프 그렇지 치킨오프가 됐든 뭐 요즘에 많잖아 뭐라고 딱 집어서 못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술이 조금 껴야 아, 네. 돼 에? 커피는 안 되고 술이 조금 껴갖고 있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거든 얘기를 하고 남들 보면 남의 얘기도 들어주고 말을 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돼 조금 그렇게 하면서 벗겨나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쵸? 이렇게 그런 쪽에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뭐 많잖아 뭐 많잖아 아무튼 그런 거 시골 그치? 쪽이라 또 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는 있는데 시골 쪽이라 잡기는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큰 거보다 그래요 조그맣게 하나 해서. 조그맣게 해서 뭐 많잖아 뭐 투다리도 있고 먼다리도 있고 뭐도 있고 간이역도 있고 뭐 많잖아 그치? 그런 거 받아서 내가 편하게 할수 있는 거. 이상하게 전에부터 투다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 만나기 전부터. 그런 거 하나, 조그맣게 하나 해서 혼자
먹고 살고 그쵸. 벌어. 네? 먹고 살기만 하면 안 되잖아. 먹고 살고 벌 수 있어. 이렇게 그런 거래라고. 네네. 어? 커피숍은 안 돼.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